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하락하며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 규모는 179억 7,300만 달러로 2분기 대비 29.3% 급감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D램 매출액은 3분기 73억 7,1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3.7% 감소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